타고 내려왔더니만 현재적으로 거의 그 뭐죠? 서편제길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청산면 삼방리 장록골입니다. 장록골. 경무에 시달리다가 그게 언제 시켜주실 거예요? 좀 가만히 있어봐요. 소개 안 시켜줄지도 몰라요. 사실 계속 이렇게 다니셔도 관계는 없는데. 여기 멋있으면 그렇긴 해요. 그렇죠? 예. 어. 안녕하세요. 신혜입니다. 그 성격한 그녀, 신혜. 의료 사각지대로 나섰다. 오늘도 신혜 씨 각오 한번 안 들어볼 수 없죠. 예,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발로 뛰고 네. 고정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기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원래 배우시지 않습니까? 지금 영화 스케줄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안 가나요 이제? 아니. 자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위험한데. 아나 여전. 아 이거 위험해. 아 그리고 저희 지금 오프닝을 한 15분 정도 했는데 이분 혼자서 네 번을 웃겼네. 한 번도 못 웃기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래 웃기는 사람들인데. 스티커 붙이러 갈까요? 어, 방송 진행까지 하시는 걸 알아요. 그러면 뭘 해요? 그러면은 어. 말이 그렇지. 신혜 씨 다시 나와주니 진짜 얼마나 고맙습니까. 정말. 야 뒷수수. 야 뒷수수. 서울 아산병원 무료 진료실 자문 교수 김형태, 방송과 교수 조경식, 총괄 운영 간호사 이순선, 간호사 우현진, 방사선사 조기현, 임상병리사 김상철. 어떻습니까? 이게 또 먼 길 오셨는데. 저희들이 10여 년 이상 산촌, 어촌 다녀봤는데 네. 오늘같이 깊은 산토론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염색하셨죠, 선생님? 그죠? 그런 건 안 믿는 거라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뒤쪽에 브릿지도 넣으셨다니까요. 이장원이 사셨죠? 아니, 첫 진료를 나오셨었는데 네네. 어떠신지요, 소감은? 세 번 놀랐거든요. 네. 처음에 진짜 이렇게 산 넘고 물 건너 이런 깊은 호지까지 찾아온다는 거에 대해서 놀랐고요. 두 번째 놀란 거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수고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오지에 계시는 아버님, 어머님들이 생각보다는 많은 질병에 고생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세 번째로 놀랐습니다. 아... 오늘 이 신혜 씨의 투석적인 모습에 네 번째 아마 놀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상외로 많은 질병을 갖고 계신 이은석 씨에게 다섯 번째로 놀라실 겁니다. 오늘의 방문 마을, 충북 옥천군 청산면 삼방리. 보건소가 있는 청산면에서 험한 산길을 따라 30여 분을 달려야 도착하는 이곳. 28가구 40명의 순박한 어르신들이 사시는 산골 마을. 너는 예? 너는 하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한 본격적인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네, 이게 지금 4월 날씨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춥습니다. 아니 어떻게 두 분만 그렇게 생뚱맞게 두 분만 가세요? 나는 여기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여자 팔짱을 뗄 수는 없잖아요. 하셨잖아요. 이렇게 또 버리시는 건가요? 야, 아니 이분이 왜 이러시오 정말. 안녕하세요. 아이고 테레비에 나왔더니만 여기 왔다. 아이고. 저 처자는 처음 보셨죠? 네. 큰애기들은 뭐 하도 많으니까 뭐 누가 누군지 뭐 그만. 아, 큰애기. 그런데 그 저절락 내놓고 춤추지 말았게. 배꼽 내놓고 춤추는 게 그게 참 환장이야 내가 비기 싫어. 아이고 저태 있으면 그저 뭐 싸대기를 니 이거 이제. 싸대기를. 아니 기빨려야 누가 하는 짓이 그래. 돼지랑 다 내놓고. 아이고. 총각들 미쳐나가라고 그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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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영감이나 인물 좋은 거 이런 거 하나씩 뒤로 댕겨. 내가 살게. 아, 사서 뭐 하시냐고. 놀러도 댕기고 뭐 같이 밥도 먹고. 그래요. 그렇지 뭐 이제서 뭐 할 게 있어 뭐 알을 낳을 게 뭐 할 게. 아이 둘이 밥 먹으면 어떡해. 밥 먹는 게 문제야. 빨래 빨아 입혀야지. 아이 그런 거 따라하고 뭐. 목욕지기 줘야지. 아이고 목욕지기. 아이고 말아주죠. 우리 같은 사람한테 오마 얼마나 정도 얼마나 좋은 사람이 올 줄 알아. 저희들 어찌 말고 카메라만 왔어서 제일 편했어. 전혀 뭐 드릴 말씀이 없고. 그거는 로션이에요. 얼굴이랑 손 뜨실 때
아이고 나 예적지 살아도 이런 거 안 봤는데. 아이고 잘하세요 어머님. 잘하세요. 너무 감탄.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여기 드시고. 감사합니다. 허리 뼈가 이렇게 짜부러지지는 않았어요. 주저앉지는 않으셨어. 늘 허리를 펴세요. 어머니 전용 소파예요? 어머니 전용 소파예요? 어머니 전용 의자? 마을 이쪽에 들어오는데 딱 첫 집이에요. 마을 들어오는데 딱 첫 집이고. 아유, 이게 복만 산텐 영감 보러 갔으면 좋겠어. 아이고. 아이고, 옛날에 참기 영감 일만 쭉 들어가고. 보고 싶으세요? 응. 그래서 내가 어떻게 노래를 했다께 여보도 여보신다고 그래. 여보, 아이고 나는 이렇게 좋은 고정을 내려줬는데 당신은 땅 속에 가서 못 보네.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나잖아. 사람 사는데 그럼 뭐 안 해드려. 아, 이 사람 뭐 안 하고 있는 거냐고요? 이 사람? 피곤해서 그냥 저쪽에 지금 상자 위에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 마. 살려도 걸면 아프겠어. 딱하죠. 아예 기술도 잘못 배웠어. 그래가지고 내가 기술을 잘못 배웠어. 돌아가신 우리 영감님한테 한마디 하세요. 여보, 영감. 나는 이렇게 좋은 일 벌는데 당신은 뭐 하는겨? 한번 가면 얻어 못하고 아이고 살아서 한번 같이 막았으면 좋겠네. 다시 못 오잖아. 몇 길에 혼자 헛소리를 짓거리지. 잘 찍어가. 뭐 또 깜짝 찍지 말고. 잘 어떻게 찍어줄 거야? 잘 어떻게 찍어.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야, 할아버님이. 근데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죠. 여기 저 테레비가 잘 안 나와. 접시 안테나 저 집집마다 다 달아줘야죠. 접시 안테나요? 뭐 비싼데. 뭐 비싼. 이 동네 뭐 없대? 돈 벌 때가 있어. 무효 달아줘. 그냥 돈 안 나오기. 또 뭐예요, 주겠어요? 아이, 거짓말 하고. 네. 또, 016 저 안테나 세워줄래? 아, 휴대전화. 너무 안 돼도 016을 꼭. 네. 아니, 지금 미리 다 준비를 하셨네. 네? 유명해야? 이번에 사람을 떠다 밀어. 그래, 떠다 밀어. 이게 사람을 떠다 밀어요. 얘기를 하시는 자기네, 아니 자기가 아싸리 얘기해서 달아주겠어 하면 되지. 왜 또 옆에 사람을 핑계대야. 옆에 사람 핑계를 댔어요? 정신상태가 똑같았구만. 접시 안테나, 답시다. 날짜를 잡아. 날 나가라. 아니, 제대로 걸렸다, 근데. 나간 사람들 공인가요? 전화도 못해. 아, 나간 사람들 생각해도 달아라 가지 뭐. 아, 정부에서 뭐 하는지 정부요. 그죠?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으세요? 어디? 너무 저거? 아, 저 대한민국에서 댕기는데 제일 높은 사람이요? 높아요. 제일 높아? 예. 할아버님이 원하시는 걸 다 해주. 해줄 수가 있어? 오, 제일 높지. 오, 제일 높지. 오, 깼어요! 야, 잘 걸렸다! 잘 걸렸어요! 딱 걸렸다! 아버님은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어, 그래. 꽝 때문에 하잖아, 달아준다고. 아니, 아버님 저 바구니를. 바구니를 해준대요. 바구니? 바구니면 바구니 놔두라 했더니. 아니, 우리 세우씨 합의해서 진짜 달아드리는 방향으로 하자고. 바구니 깨신 분이 달아야죠. 바구니 깨신 분이. 아니, 바구니 혼자 깼나, 내가? 혼자 깼죠. 혼자 깼죠. 혼자 깼나? 바구니 혼자 깨셨죠. 이거는 할머니랑 아버님, 할아버님께서 귤라만은 세수하시고 널려주도록 써 가려야 돼. 이거 가려야 돼. 이거 가려야 돼. 가지 말고.
요거는 제 찜질기인데요. 정량이 찜질기인데. 이런 거까지 받으면 내가 미안하잖아.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버지. 별 말씀. 아니 이때까지 가만 계시다. 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시나. 사실 아버지가 이때까지 한갑 더 달라 이런 건 다 농담이시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다 안테나 이런 것도 다 농담으로. 아니요 군함이요. 군함이요. 사실 그 여기 지금 너무 산골 어지다. 사실은 이게 또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또 자식들하고 통화도 한 번씩 하셔야 되고.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백날 얘기해봤자 효과가 없어요. 이분이 말씀. 이거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잠깐만요. 일단 애교 버전. 귀여운 거. 애교 버전. 자, 저희 할아버님들과 할머니들을 위해서 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야. 같이 나들이 가시니까 좋죠? 아이고. 편찮은 신경 있으면 다 말씀하세요. 네. 아유. 김 넣고 갈게요. 아, 네. 알았어요. 아, 여기 와봤어요. 이건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드려야 해. 아유, 손에 가져와. 아유, 한 명 가져와. 할머님이. 어디 가세요,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아버지? 직접 가지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 장문을 왜? 아버지! 아니, 장문을 왜 여세요? 아니, 술 됐어요. 아, 놔두세요. 우리가 안 되겠다. 놔두세요. 빨리. 아니야. 너 좀 앉아라. 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셨다. 좀 앉아라. 너 좀 앉아라. 거기에서 가겠습니다. 너는? 예? 너는? 너는 안 먹어? 너도 이리 와, 느낌이 있는 거다. 너도 이리 와, 너도 앉아. 뭔지 먹어, 아이고. 언제 먹었어요? 언제 먹었어요? 아니, 인상이 좋네, 이리 와. 이리 앉아봐. 너 앉아, 앉아봐. 아, 인상이 좋네. 이리 와봐. 아버지, 아버지 내 자체. 아버지 한번 말리시면 안 돼요. 이래 우리 삼촌. 예, 아이고. 우리 여사 막 여사 뭐. 저희들도 방송하면서 이렇게 술 먹는 게 평생이 처음이에요. 아, 근데 아버지 형님 너무 잘 먹고 가요 진짜로. 너 이리 와. 유행어 되시겠어요 이거. 우리 성균은 지금 몇 살이지? 12살이야. 12살이야. 야. 이것들로 보면 아프지 말고 오래 살아야 하는데. 그럼요. 맨날 아파서 병원에도 이 골짜기라서 병원에도 잘 가도 못하지. 혼자만 끙끙하고 이러지요. 뭐. 여기 우리 아들 사진 이제 보고 있으면 이래. 저기 딱 세워두셨구나 항상. 우리 손자가 저 20년만 더 살아계시랴. 20년만 더 살아겠지만 우리 할머니 나 결혼하는 것도 보고 좋은 거지 하는 거 보기 할머니 그렇게 살아계시라고 맨날 그래요. 아이 그래요. 든든하시겠어요. 예. 우리 저 할머니 20년만 더 살아계시라고 꼬꾸라놓을 때는 가슴이 시린지 따군지도 몰라요. 가슴이 시리고 따고와요. 큰아드님 이렇게 만약 큰아드님이 저쪽에서 또 어머니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곳에서 보고 계시면 어머니 속에 있는 얘기 큰아드님한테 다 하세요. 아드님 보시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성계비야 너 여기 왔나? 아이고. 나를 먼지 척을 하고 갔어야지 네가 밥에 가서. 너 자식을 나한테 다 맡겨놓고 가서 자나깨나 나는 걱정이다. 그것들 아들 딸내 모두 다 잘되게 네가 천국 나라 가서 잘되게 그저 축원해줘. 축원해줘야지. 이놈아.
성규 있잖아요, 성규. 그죠? 성규야. 네? 할머니 한번 안아드려. 원래도 잘 안아드린다며? 잘 안아주죠. 아, 그래요? 너무 뻣뻣하네. 아, 뻣뻣하나요? 할머니 이렇게 안아드리면서 뭐라 그래? 한번 해봐. 어떻게 해드려, 할머니한테? 밥 먹었어? 응. 아이고. 간도 좋고 콩팥도 좋고 모두 좋아요. 특별한 거 없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를 하시면 전반적으로 생활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좀 편리해지시고 저희들이 아 이거는 좀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혹시 83세 된 최남석 어르신이 계십니다. 입선이 보통 정상 사람보다 한 3배쯤 더 커져가지고 소위 말하는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소변 보기가 힘들어진 그런 상태 환자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특히 주무시다가 소변 때문에 깨시게 됩니다. 그러면 뭐 2시간마다 한 번 정도, 1시간마다 한 번 정도, 그러니까 거의 잠을 못 주무시게 되시죠. 아주 괴로운 병 중에 하나인데 전립선 비대증으로 5년째 잠을 이루지 못한 최남석 할아버지 서울 아산병원으로 모시기로 긴급 결정하였다.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는 지금 어디가 제일 많이 편찮으세요? 신경을 눌러서 오종이 안 나오는데 소대변이 그 막 강맥해가지고 이 나라 배가 아파가지고 이 배가 막 이렇게 뻥그러지는 게. 사시는 건 누구랑 같이 사세요? 아들은 저 서울 가서 포장마차 하다가 대학상이 태기를 쳐서 옆 머리가 감개로 뚝 쪼개졌어. 그래서 죽고 아들이 그리 그렇게 이제 안 죽는다고 이제 그 원망만 하지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단 열흘을 계시든 한 달을 계시든 편하게 계셔야 되잖아요. 편하게 새벽에 잠도 좀 안 깨시고 그죠? 아이고 무슨 뭐 생일 신문이 상상한데 조금만 치료를 하면 밤에 자꾸 깨시고 하시는 거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대요. 그거는 치료를 하실 수 있대요. 어디 가서? 저희들이 서울로 모시고 올라갈 거예요 아버지. 서울로. 일단 지금 제일 급한 거는 아버지 그 대소변에 관계되는 문제, 그죠? 그게 제일 급하잖아요, 아버지. 그게 큰 병이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치료를 하시고 아버지 불편하신 점까지 치료를 해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니, 나 뭘 나 좋지 모르지. 좋으세요, 그러면? 나 그거 기분이... 난 돈 없어. 돈 걱정을 자꾸 하시네. 너 어디가 붙었는지 알고. 돈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되고요. 원 없이 치료 한번 받아보시고, 그죠? 예. 아버지 꼭 그렇게 됐어. 잘 됐어. 그죠? 아이고, 너무 고마워요. 너무 그거라도 고마워. 고마워. 근데 막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서서 우리를 그렇게 한 게 이거 어쩐 일인가 싶은 게 그만 눈물이 나고 이 가슴이 맥혀서 말이야 나와. 오늘은 좋은 일을 참 많이 받았어요. 다음 서울 아산병원을 찾은 최남석 할아버지. 정밀검진이 진행되고 곧바로 수술이 결정되었다. 조기에 좀 치료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시기는 좀 늦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제 방치하셔서 수술이 쉽지 않고 일단 경유도 절제술로 잘 됐어요. 수술 자체는 잘 됐고 항상 힘에 애작받고 네, 조심하세요.
아이고 방송국 사장님 참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사실 좋아.